오래전에 광고 가운데 진짜 100% 순참기름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름 중에 참기름, 그건 뭐 고유명사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순100% 진짜. 가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가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문제를 도전해 주고 있는데, 믿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할 텐데, 참 믿음 이렇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예수님 영접하고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내 믿음은 약한 믿음인가, 강한 믿음인가? 내 믿음은 모양과 형식은 있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참된 믿음인가?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음은 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는가?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를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하기 싫어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또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갈수 있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알아지니까 나도 더 이상 그 길을 갈수 없어요. 이런 변화들이 내 안에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도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힘들어도 때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출발과 시작이 있는가?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싫어도 순종의 발걸음을 나는 옮겨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각각 우리 한분한분 속에 이런 삶의 생활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왕의 신하였다. 그렇게 본문이 소개합니다. 어떤 왕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에게 유대 나라가 여럿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맡아 통치하게 했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맡아서 통치하던 왕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는 왕의 신하는 바로 헤롯의 신하입니다. 신하라고 하는 말은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작은 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직위를 가진 신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위 공직자였다. 작은 왕이라고 불려질 만큼 왕에게 신뢰를 받고 중책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본문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또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아주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왕에서 나는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는 거리가 한 3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호수가에 있기 때문에 지대가 낮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가나는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까지 가려면 비포장길, 산길 걸어서 수고해야 애써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지금같이 차를 타고 가면 아주 쉬웠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걸려서 애를 써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되었고 전직 목수였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나이가 지긋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사람들 모두가 다 알아주는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교회 주일마다 다니기만 하면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아내와 믿음 좋은 남편과 한 집에 사니 그저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든지 무슨 일이 내 생에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얻기를 원하십니까? 열리기를 정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구해야 합니다. 먼저 찾아야 합니다.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움직임이 결단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의 삶 한다 그러면 긴 시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린 결단하고 시간과 그리고 관심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작정해 보시라 그랬죠. 100일 정도 나 기도해 보겠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게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한번 매달려 봐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없던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결코 아닙니다. 시간만 가면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생겨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되 끈질기게 찾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32km 산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부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 먼 길을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으니 참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본문 4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핀잔하는 듯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 거기 담겨 있어요. 거절한다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체면도 창피한 것도 무한을 당한 것도 자존심도 관계없이
다 그런 것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왕의 신하를 본문에서 만납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을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하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는 할 게 없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엎드려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 듣는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의 얘기를 듣고 했던 고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옳소이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라도 주님 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그 딸이 깨끗하여 온전해지는,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 가나안 여인,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딸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돌아서 버렸다면 그들의 아들 딸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소원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여전히 엎드려 궁유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지금 받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 문둥병 걸린 것이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소망일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에 종으로 끌려왔던, 전쟁 중에 종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소녀, 그 소녀가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내 고국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문둥병도 낫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행하십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열망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왕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에 먼 길을 돌아서 도착했을 즈음에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이 나와서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서 돌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십시오.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속으로부터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겠다. 아람 나라엔 더 좋은 강 많은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내가 이까지 요단강에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라 아주 분개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하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아버지요, 만일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문둥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거 해서 고칠 수만 있다면 그거 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 환영받으러 영접받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그거 가서 하지요. 부하들의, 신하들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부끄러웠습니다. 본질이 왜곡돼서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다고 엉뚱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뭐가 내게 절실히 필요한지 본질을 놓친 자기의 모습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그는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 들락거려도 똑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말이 내 생각이 맞았나 보다. 차라리 내 고향 땅에 가서 목욕하는 게 낫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가 일곱 번 얘기했으니까 일곱 번 목욕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나아만이 홧김에 돌아가 버렸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그렇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자존심 다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저가 순종하게 될 때에 생에 엄청난 문제가 해결받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저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분위기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물러서거나 등을 돌리면 은혜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나아만처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내 감정상 내 자존심상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끈질기게 물러서지 아니하면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크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참고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인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하나하나 똑같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는 명령형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일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는가 하면 반복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 반복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그대로 담아서 번역한다면 계속해서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마침내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길 잘 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나를 복된 은총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갔다 본문의 기록입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부터 참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실 때에 포기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이런 당부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만 됩니다. 장소에 제한된 믿음이었습니다. 장소에 매여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딴 얘기하고 그러다가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인간처럼 시간에 매여 있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제한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라 살았다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한 번에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갔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증서라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살았다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임하면서 더 이상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다른 걱정 다른 염려 더 이상 없는, 어떤 보증도 필요 없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끈질기게 매달려 나아갈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매개체로 삼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는 깨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하나 딱 읽었는데 마음이 깨졌다는 분이 있어요. 그 잘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으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이 그 시간 그때 체험한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막 열심히 삶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변화도 느낌도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게 이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왔다 그래요.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 마음에 어떻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그게 두려움이 오니까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내가 목회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답니다. 하여간 바깥 출입하는 것도 금하고 기도에만 전적으로 매달렸어요. 어떤 성도들은 방언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방언 못하면 어떡합니까? 방언도 주세요. 막 입술을 일부러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봐도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또 기도를 또 바꿨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데 내가 목사로서 그런 것도 경험해야 내가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슴이 좀 한번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막 사모하고 간절히 구했어요.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 어느 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목회 현장에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순종해 나가면 그 목회 현장에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굳이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체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었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내게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없고 방언을 해본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서 필요하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때를 쫓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회 현장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입니까? 그런데 성도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던 중에 자기 집 종들이 자기를 찾으려고 오고 있는 그들을 중간에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종들이 오자마자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왕의 신하의 가슴 속에 팍 순간적으로 느낌이 오는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때 아들 살았냐? 아유, 그러면 다 됐다. 끝. 그러고 만약에 내려갔다면 이 아버지의 믿음은 참된 믿음 아니었죠. 예수님을 그냥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런데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그렇구나. 마음에 짚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몇 시쯤이냐 확인했더니 그 시간을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어요. 벌써 마음에 아, 이건 주님이 고쳐주신 거구나. 그 확신했는데 시간까지 정확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내 아들이 낳았구나.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왕의 스나가 가슴에 이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온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아들이 어떻게 살게 된 것인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제는 온 집안 식구가 다 믿게 되는 이런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어찌 가족들에게만 얘기했겠어요? 그 다음에 기회만 되면 우리 아들 알지? 걔가 죽을 것 같았던 거 다 알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말씀을 거기서 하셨는데 여기서 났어. 아마 만나는 사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왕의 신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왕의 신하가 만일 입뚝 닫고 났으면 됐다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건 참된 믿음 아닙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 내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수치 그리고 죽임과 버림 그것을 주님이 친히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수치 겪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그 고통을 주님이 나를 위해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고 이 생명을 얻고 입 닫고 산다면 우린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사람 가운데 이 복음을 모른 채 믿지 못한 채 지금도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입을 그냥 다물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유능한 선생 정도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구약에 그토록 오랫동안 말씀해 오신 메시아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견해가 바뀌었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눈과 안목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생애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 그분에게 말만 하면 야 나도 그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야 너 어떡하든지 하여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며 키웠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는 죽을 목숨이었단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셨어. 너 예수님 위에 살아야지. 삶의 가치관 전체의 변화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오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눈 가지고 보면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꼭 굳이 뭐 참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소유했어도 잘 사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는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왜?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 70년, 80년, 아니 100년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영생이 될 것인지 영벌이 될 것인지 둘로 그 인생이 나누어진다고 주님은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믿음 없이 여기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요 헛된 믿음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마땅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뭐 꼭 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혹시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영적으로 볼 때는 중병입니다. 중병, 중증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경우의 처방은 위기입니다. 위기.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의 신하 그가 만났던 생의 위기였죠. 뭐였습니까? 아들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2km를 달려서 자기 자신을 굽히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책망과 거절의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 직전이에요. 뭐에 바꿔 얘기하면 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생에 만난 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고 달려갔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매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위기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 위기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 위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때로는 아픔이 없던 믿음이 생겨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참 믿음으로 변화되어가는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찾고 찾되 인내하며 찾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 하나면 주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일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참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를 통하여 증거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 부부주일입니다. 부부가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행복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비극입니다.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며 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우리 부부들과 그리고 온 가족이 참 믿음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